우리가 앞에서 이모셔널 이제 피드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그 조직이라는 그 그룹이라고 했을 때 원래 메인 그룹이 있어요. 메인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그룹 안에, 이제, 인사이더, 우리 아웃사이더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 이제, 아웃, 예, 사이더스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인사이더라고 할 수 있죠. 바깥, 내부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꼭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메인 그룹 안에도 여러 가지 서브 그룹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 역시 이 아웃사이더들에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모셔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이 이 여러 가지 서브 그룹 하부 구조라고 그러죠. 이 하부 구조가 여러 가지 존재한다고 했을 때에 이러한 것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서브 그룹들은 뭐를 갖고 있냐면 우리 가정 어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정들을 갖고 있어요. 뭐를요? 문화로서요. 컬처로서 이 어썸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부 그룹들은 자기 나름의 서브 컬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서브 컬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그룹에 갖고 있는 그 컬처 외에도 서로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서브 컬처를 갖고 있어요. 이걸 서브 그룹이라고 했을 때, 이 서브 그룹들은 각자 나름의 가정들을 갖고 있고, 그 가정을 동시에 취하면서 메인 그룹의 그 컬처를 취하는, 채택하는, 그리고 조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이제 그룹으로서 존속이 되느냐, 단일성이냐, 이 그룹이 단회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연속성이 있느냐고 하는 것은 이 서브 그룹들의 이 존속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심각한 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리더들은 꼭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앞에서 했던 그 이모셔널과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도록 하죠. 이렇게 예, 서브 그룹이 있고 서브 컬처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더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단일화가 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다수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 어떤 그 그룹에서 자기의 리더십을 사용하고 리더십을 시행할 때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사이더들에게 있는 이 서브 그룹은 그나마 그래도 메인 그룹이 갖고 있는 그 문화 자체를 가정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되는 것이 더 많겠죠. 그러나 이 아웃사이더들에게 있어서의 이 서브 컬처와 서브 그룹들은 인사이더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당히 리더들로서는 단순히 그저 어뭐그 shared emotional 그 자기 그 느낌을 서로 나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룹이 형성이 돼서 메인 그룹 안에도 인사이더들로서 그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싶은 반면에 또 그 안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종이 운동이 있죠.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이 점을 파악을 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우리가 이모션을 그러니까 이 어섬션에 대해서 늘 이 그룹에는 이모션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다르면 이제 그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그 멤버들의 이러한 것을 늘 이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그룹들이 이런 그 서브 그룹들의 서브 컬처들을 뛰어넘고 순전히 그나마 단일화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리더들은 꼭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에 30번의 것입니다. Intimacy. 예. 친밀감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Friendship. 우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사랑입니다. 이 조직원들의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인사이더들에게는 인티머시, 그냥 결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결속이 딱 붙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프렌드십, 아주 우정이 두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거기에 사랑이 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건 뭐냐? 이모셔널이라는 거죠.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intimacy, friendship, love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intimacy나 friendship이나 love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룹, 예, new group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새롭게 생긴 하나의 그룹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분명하게 더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결속이 되어지고 계속 그 이모셔널, shared emotional assumption을 하게 되어지죠. 문화에서도요. 예. 참 서로 이제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고, 뗄새야 뗄 수가 없는 애정이 이루어지고, 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가 조직,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룹이라고 했을 때의 intimacy와 friendship과 이 love, 이 세 가지가 그 그룹 속에 참 누구나 전 회원들이 서브 그룹을 그룹이 아닌 하나의 그룹으로서 되어지려면. 첫째가 어떤 문제냐 했을 때에 권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Authority입니다. 누가 최종적인 권위를 갖느냐. 앞에서 제가 우리의 power라는 말씀을 드렸죠. power와 신분에 대한 문제, status. 라는 말씀을,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새로운 그룹이 이 인티머시와 프렌디시과 러브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모션을 서로 같은 이모션을 갖고 하려면 다시 말하면 이 서브 그룹들이 생기지 아니야 안 생긴다는 말이 안 되죠. 예, 자 조그만 단체에서도 내 사람 너 사람이 항상 존재해요.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나가면 좋아하는 사람끼리 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식사한다 그러면 함께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룹을 맺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자기 그룹이라든지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셀 모임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이 정해지면 다른 그룹으로 다른
이게 사람들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히 어렵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 기간을 정하죠. 그룹의 기간을 뭐 1년이면 1년, 뭐 6개월, 6개월 정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조화를 이루어주는. 예. 하지만 아무튼 이 뉴 그룹이 생겨지면 항상 누가 최종적인 리더십을 갖느냐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럼 이 그룹, 이 리더십과 또 연관되어서 꼭 생각하는 것이 동급의, 동급생들, peer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같고, 자기하고 어떤 그, 뭐, 요소가 같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같은 사람끼리 모는 이 peer relationship을 십이 그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프리 레이션십은 뭐 지방색이라든지 무슨 뭐 학식이라든지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회사에 지금 같은 팀원, 예,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우리의 함께 페어 그룹, 예,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그룹들, 특히요, 이 새롭게 모든 그룹들에게는 이 어토리티의 문제와 예, 동급생들, 예, 동급의 관계, 친우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 peer relationship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 권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그랬을 때에 서로의 뭐랄까요, 힘의 대결이라고 그럴까요, 어그레션이라고 그러죠. 힘의 대결이 항상 어딘가 존재해요. 뭐 적은 그룹에도 너가 최종적으로 권위를 갖고 이 그룹에서 너가 리더다. 나는 그러한 늘 이런 것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이것을 이제 기간을 정해서 한 번은 당신이 리더해라, 당신이 리더해라, 이게 돌아가면서 리더로서 이제 그 리더십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죠. 아무튼 모든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affection, 애정을 갖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관계를 갖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프렌드십을 만들어 가는가. 네. 정말 아버지와 같은 그 애정으로서 서로를 대해 주는가 하는 늘 이러한 그 느낌, 예, 이 이모셔널한 문제가 어떻게 취급되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 가는가 하는 이것이 늘 필요하다고 하는, 늘 이것이 필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파워포인트 27번에 가게 되면, 더 큰, 예, 문제는, 그, 한 가족이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가족이 되겠죠. 이 가족 속에서, 얼마나 그 친밀감이 이루어지는가. 예.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이런 이 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에 그 27번의 그 두 번째, 첫 번째 지금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이미 그 프로이드, 예, 프로이드는 뭐를 좀 강조했냐 할 것 같으면 이 가족으로서의 가족원들의 기능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프로이드가 뭐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 자체가 정말 가족과 같은 느낌을 항상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벌을 주거나 그냥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리더는 리더십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얻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HR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모든 조직은 이와 같은 것으로서 구성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세 번째 그 박스는 모든 그룹의 창시자들, 이제 그룹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룹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위를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죠. 예, 총괄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예, 누구에게 그 권위가 동일하게 분산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파운더가 끝까지 책임을 지을 때에 그 그룹의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파악하고 또 이제 새로운 멤버들을 받아들일 때 더욱 이러한 문제는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 그 새롭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룹에 밖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예, 뉴 멤버가 들어갔을 때, 이뉴 멤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메인 그룹과 하나가 되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멤버가 이 메인 그룹과, 애정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뭐, 기술이고 뭐, 그건 후의 문제예요. 애정의 관계가 되지 못하면, 이 그룹의 인사이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있다 아웃사이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는 인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이 메인 그룹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그러니까 인티머시라는 게 프렌드십이라는 게 러브, 어펙션이라고 애정의 문제의 이러한 것에 흠집이 발견됐다고 했을 경우는 그것은 늘 어떤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 하면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 그룹 자체가 물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문화라는 그것입니다. 깨끗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람을 받아서 한 가족원이 된다면 새로운 이뉴 멤버 자체도 인격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안정된 사람이 여기에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웃사이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llocating rewards and punishment 슬라이드 28번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룹에서는 그룹이 정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어떤 그 상벌에 대한 뭐 잘해 원하는 것을 어떤 그 기준을 이루었을 때에 상과 벌, 그 rewards and punishment 이것이 늘 동일하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더가 되도록 한다면 그 리더십의 차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상급과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뭐에 대해서 rewards와 punishment가 있느냐? 했을 때에 이 메인 그룹이 갖고 있는 규범이 있죠.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 규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어요. 이것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의 규범과 조직의 규칙을 잘 따르고 거기에 된 사람이 인사이더입니다. 조직의 규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뭐 윤리적인 문제, 무슨 기술적인 문제 등등을 제시한다면 그는 인사이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자기의 이 조직의 특권을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가 되고 결국은 이 아웃사이더에서도 나가야 되는 스스로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직은 분명하게 이 punishment 이제 벌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존속하려면 항상 모든 조직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 정해진 규율이 있어요.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는 이 조직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벗어난다면 그 조직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그 세포는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데로 이식했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그 사람에 이게 딸려 있는 것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관계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파워포인트 자료 28번에 보게 되면 늘 그럼 여기에 어떻게 했냐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면 동의하느냐 이제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이 논과 룰스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 늘 이 것으로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이더가 되려면 그 조직의 그 규범과 규칙을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그래 아, 나 그래 그렇게 할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완전 인격 안에 집어넣어서 이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개인의 지식이 돼야 되고 이 지식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한다, 컨센서스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조직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만큼 이 새로운 조직, 새로운 조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계속 유지되어지는 조직에서도 늘 이 문제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크고 적은 것이지만 늘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새로운 아까도 여기 말씀드린 뉴 멤버를 받아들였을 때도 동일한 위험이 도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조직 안에 있는 이 문화를 채택을 한다. 외부의 아웃사이더 external environment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한 거요. 이것과 동일하게 동일한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채택했을 때에 또한 인사이더의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도 늘 이제 고찰되어야 되고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29번에 보면 이러한 그 리워즈와 퍼니시먼트는 조직에 항상 뭐하고요? 문화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이 29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33번 보시면 조직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의 조직만이 갖고 있는 이제 미스가 있어요. 조직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 자료가 이것이 그 어떤 그 조직 무슨 회사 예
이 미스터는 이야기 자체가 신비로운 이야기죠. 뭐 전설, 이야기, 과거에서 내려왔던 좋지 않은 이야기, 무슨 개인의 이야기, 뭐 사장의 이야기, 무슨 계속 이야기하는 뭐 과장의 이야기, 매니저의 이야기, 리더의 이야기, 뭐 별 이야기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리더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조직에 있어서 하부 구조 또 그리고 하부 문화를 형성하는 좋지 못한 요소로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직의 문화를 바꿔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고. 어쨌든 이 모든 조직에 있어서 조직은 이러한 것 하나하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조직은 사실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4번 파워포인트 34번인데요. 이제 조직에 있어서 이상적인 내용들입니다. 조직이 진정으로 성장을 하고 나가려면은 이데올로지, 그래서 이상적인 것이 그 조직과 어떤 그룹에 있어서 조직의 문맥 안에서 생기는 이상적인 아이디올로지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 우리 그룹은 참늘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룹의 정말 이상적인 골은 목표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상관없어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각자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조직에다가 둔다면 조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이것이 이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 속에서 문화가 이루어지고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회원들의 체계가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조직이 하는 이 미스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추호도 어떤 점이라도 그 회원들에게 그 조직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허점으로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도록 다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괜히 감싸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있다면 그 당사자와 해결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조직이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것, 조직에 있어서 이상적인 내용 것들은 그냥 이 이상적인 신념은 뭐하고 상관되냐 같으면 핵심적인 사명과 연관되어 줍니다. 우리 전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조직의 코어 미션이 뭐냐? 조직의 코어 미션. 조직의 코어 미션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조직이 계속이 되려면 조직의 코어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어 미션 내에서 모든 각자들에게 미션들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어 미션이 꼭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강세가 있습니다. 교회만큼 민주적인 것이 없고요. 상당히 코어 미션이 분명한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어 미션이 있으면 뭐가 형성이 되냐 하면 목표가 형성이 돼요. 골. 목표가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조직의 회원들, 멤버들, 멤버들 사이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 자기 자신들을 시간을 내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열정으로 거기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조직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예, 조직 몰입이 이루어지고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워포인트인데요. 이 마지막 파워포인트는요. 이 모든 조직에는 항상 이야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좋은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나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당연하게 좋은 이야기가 상당히 클로즈업되고 그 좋은 이야기가 조직의 전체 분위기를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직의 이상적인 것, 이데올로지를 세워갈 그것이 조직의 전체의 키 핵심적인 문화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가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모든 조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로 전달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기술이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이야기를 파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말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가족 이야기를 팔고 하다못해 하루에 생긴 좋은 이야기 일들을 팔고 파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그라니제이션 이데올로지가 형성이 됐을 때 이것이 뭐를 만들어 주느냐? 그 어썸션을 구성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것 안에서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이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예. 예. 그 조직의 그 스트럭처 중에 맨 바닥에 있는 서브 스트럭처라고 하죠. 맨 바닥에 있는 가정이 뭐냐? 예, 그라운드에 뭐가 있느냐? 이것은 항상 조직에는 조직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 이데올로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뭐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삼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럼 일반 기업들 하나님 신앙과 관계 없는 일반 기업들에게 어떻게 되냐? 그들 나름대로의 이데올로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믿음 말고 좋은 신화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 좀 더 디스커션 해야 될 내용은,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조직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리더십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 하면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Learning culture. Learning culture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배우는 문화, 를 이제 형성을 해가야 되는데, 그럼 이 배우는 문화를 형성해가는 리더십은 조직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느냐, 어떤 것들을 조직에 가져다 주느냐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섯 번째 주에 What does leadership bring? Learning culture. In the organization. 조직 안에 배우는 문화를 리더십은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느냐 생각해 보시고 귀한 내용들을 적으시고 귀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